요즘은 식사 대용으로 간편한 샌드위치나 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제과점이나 제과 제빵사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도전하라 자격증. 오늘은 제과 제빵 자격증에 대해 원동환 중사가 알아봤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물씬 풍기는 빵가게. 이른 아침부터 빵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날의 기온과 습도를 파악해 반죽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한 4시부터 오전 4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빵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시간들이 꽤 긴다 보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랑한 반죽에다 세심하게 칼집을 내고 겉은 바삭하며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가 완성됩니다. 단순히 빵과 과자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거기에 예술적 측면까지 접목시켜 빵을 만드는 사람. 바로 프랑스어로 파티시에 또는 제과제빵사를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좀 전문가적인 기질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모자란 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걸좀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탐구적인 정신도 좀 필요하고요. 제과제빵사는 무거운 재료의 운반과 반복되는 제조 작업 등으로 건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과제빵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과제빵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제과제빵 기능사와 제과기능장이 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와 제과기능장은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기능사 4시간, 기능장은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제과제빵 기능사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제조 이론과 재료 과학, 영양학과 식품 위생학 등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제과 기능장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제과 제빵 이론과 식품 위생학 등그 밖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선 무엇보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시간을 계획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제과제빵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일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 이제 즐겁게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밥 먹듯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제과제빵사. 때문에 제과제빵사가 되기 위해선 수없이 만들고 맛을 보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비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과제빵사를 꿈꾸는 장병도 많은데요. 군 생활 중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전문 제과제빵사로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온도환입니다.